야마 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열애수양품 89강째입니다. 그리고 열애수양품은 8회차, 오늘 611페이지 개송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전번 시간에 그 산문에서 이제 장항에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셨지만은 부처님께서 성불 하신 지가 오래됐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한 지가 삼천진적겁 전이고 또 굉장히 오래된 세월 전에 성불했다. 그렇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진실된 부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신이라는 이 부처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의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열애수양품에서는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 광자 양의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독약을 많이 먹고 취해 있는 아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어진 의사를 비유로 들어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약에 취해서 있는 그 혼미한 칠전팔도에 있는 그러한 이 아들들은 바로 우리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약을 도사화합해서 약방문을 잘 만들어가지고 약을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약에 많이 취해 있는 애들은 이 좋은 약을 줘도 이 먹지를 않고 좀 덜 독약에 취해 있는 애들은 이 약을 먹고 치료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독.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번뇌를 이 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우리에게 해탈의 법을 가르쳐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믿음이 또 중요하고 신앙의 대상과 믿음이 잘 이렇게 맞추셔야지만이 신앙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떤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뭘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신앙의 대상이 1%를 알았다. 또 믿음이 100%다. 그렇다면은 1 곱하기 100은 100입니다. 결과가. 근데 신앙의 대상을 100을 알았다. 그다음에 믿음이 100이다 그런다면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믿음을 공허한 그런 상태에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영의 상태가 된다면은 0 곱하기 믿음이 100이라 그러더라도 바로 결과는 영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이 여러 각도로 있지만은 정확한 그 신앙의 대상을 알고 어떤 걸 하더라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염라대왕을 믿더라 하더라도 알고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이건 정말 엄중한 얘기인데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만약에 신앙의 대상을 엉터리로 알았다. 마이너스 1이라고 봤을 때
그 고박이 믿음을 100을 주면은 바로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불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만권의 경전을 읽고 수만 번을 읽고 또 거꾸로 옳게 외우고 많이 알지언정 그것은 불교학에 능통할 뿐인지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그러는데 마음을 믿으면 심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 마음이 모든 걸 다 해결한 건 해결한 거지만은 그 신앙 가운데에 나머지 부분이 따라와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만 갖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부처님은 어디 가고 전도된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분이란 얘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도 역시 우리 불자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이 알고 지은 죄가 더 가볍다.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믿다 보면은 이 마이너스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마이너스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수위 공덕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위 공덕품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공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그 수위에 대한 공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성불에 대한 성근이 되기 때문에 보살도 실천이 중요한 것이고 또 가르침을 주신 분이 그분이 어떤 그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대한 비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 가르치신 분은 그 가르치신 분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고 그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의 시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만 받아들이고 또 가르침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열애수량품 중에서 이제 그 3장, 왼쪽에는 610페이지가 되고, 오른쪽에는 611페이지가 됩니다. 이 이제 개송이 총 그 510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성계는 210자로 되어 있죠. 510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득불래 소경 제급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한 줄 이렇게 잡은다 그런다면은 총 51줄로 돼 있어요. 51줄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한 줄에 10자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1줄에 이제 10줄을 곱하면은 510자가 되는 것이죠. 자수로는. 그리고 이제 이 개송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파지옥문이다. 지옥을 깨트리는 그러한 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걸 몰라도 이것만 계속 읽고 또 독송을 하면은 굉장히 그 큰 어떤 성글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자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개송을 열애수량품의 개송을 자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3장의 제일 그 이쪽에 한자를 보면은 자득불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득불래 이 자라고 첫자를 따서 이제 자계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계란 말을 해요. 구원계. 구원계란 말은 이 구원 실성을 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뭘로 끝나냐면은 616페이지에 보면 신자로 끝나요, 그게. 신자. 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신자로 끝나는데 그걸 이제 자신이죠, 자신. 그리고 세존 자신이 이제 누구고, 인멸을 왜 보이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열반을 보이시고 왜 태어났느냐, 그에 대한 얘기는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생의 근기가 약하다, 그 말이죠. 각박을 해서 이 복이 좀 엽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반을 보였다. 그게 광자 비유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애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한 그 대자비심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방편하고 거짓말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전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이 법화경 다 읽기가 어려우면은 이 자계만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대단한 가피가 있다. 또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지옥을 간다든지 뭐 쓸데없는 데 간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확실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생활하는 것이지 스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성불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상구보리 화중생 위로는 이제 보리를 구하는데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전번에 공양이라고 그랬죠. 공양 수행을 하고, 아래로 수행은 이제 보시 수행을 통해가지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이 찬연이 빛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오용락 이 탐착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천지 분간을 못 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끝마칠 즈음에 보면은 참 헛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기 전에 미리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우시냐 분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그냥 허망하니 가버리면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예? 뭐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보시면은 뭐 그런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명의 부인을 두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속된 말로 헛방만 치고 다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총 25항으로 돼 있는데 25항 반으로 돼 있습니다. 25항 반이라고 써놓고 집에 가서 쭉쭉 이 두 줄 두 줄씩 해가지고 하나항으로 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항 반으로 돼 있는데 20항 반은 법설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설법 중에서 3주 설법 있잖아요.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이게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그냥 법을 바로 설하면은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근기가 안 된 그런 중생들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그 성품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도 그 대자비심으로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공덕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다. 그 말이죠.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지옥 중생들 헐벗고 굶주린
정말로 그런 중생들을 구제함으로써 부처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집에서 이제 그 쓰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가져오시면 우리가 자활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져오시면 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9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뭐 필요 없는 것들 집에서 안 쓴 것이 있으면은 가져와서 나누게 하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25항 반으로 되어 있는데 20항 반은 바로 법설이요. 5항은 바로 비설로 되어 있다.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송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설명을 한번 독송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독송을 오랫동안 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1페이지입니다. 내가 성불한 이래 지나간 모든 겁에 수활량은 억제하승기가 되느니라 항상 설법으로 무수억 중생들도와 슬개함이 한량 없는 겁이 지났구나 중생을 제도하려 방편으로 열반을 얻단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고 항상 이곳에 머물러 법을 설하였노라 이곳에 머물지만 모든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어도 중생이 나의 멸도보고 늘 이 사리에 공양하며 모두 염모하는 마음을 내게 되느니라 중생이 깊이 믿고 조복되어 바탕이 곱고 뜻이 유연하여 일심을 뱉고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 그때 나와 비구들이 함께 영치산에 주려나 내가 이때 중생에게 말하되 나는 항상 이곳에 있어 아니하건만 방편력으로 멸도와 불멸을 나타내노라 다른 국토 중생이 공경하면 있으면 내가 다시 그 가운데에서 위없는 법을 설하지만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하고 다고 생각하느니라 내가 보니 모든 중생이 고뇌에 빠져 있어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그들로 하여금 가랑심을 내게 하여 마음에 염모하게 비로소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신통력이 이와 같다 영치산과 다른 여러 곳에서 머물고 있느니라 중생이 보기 다하여 큰 불이 세계를 태울 때도 내가 있는 이 국토 편안하여 천신과 사람들이 항상 가득 수배 모든 집과 누각은 각가지 보배로 장엄되고 보배나무에는 꽃과 과일이 무성하여 모든 천신 항상 온갖 기약을 연주하며 만다라와 꽃비 내려 부처님과 대중 이에 흩으리라 나의 정통
나는 아중생들은 물에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며 근심과 공포와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것으로 온통 가득한 줄로 아는구나. 이러한 많은 제업의 중생은 악업에 있는 지내도록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되 많은 공덕을 닦아서 부드럽고 모든 사람은 나의 몸이 이곳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것을 모두 보게 되리라. 어떤 때는 수명이 한량 없다고 말하고 오랜만에 부처님을 보는 이에게는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노라. 나의 지경은 지혜의 광명할 양 없이 비추고 수명이 무수겁인 것은 오랫동안 너풀 닦아 얻은 너희들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의 의혹을 내지 말고 마땅히 의혹을 끊어서 영원히 없애고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시 살아있으면서 죽었다 말한 것을 허망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나 또한 아버지로서 모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를 구하고자 전도된 범부를 위하여 살아있으면서도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항상 나를 보게 되면 교만하 마음이 생겨나 방일하고 오용나게 집착하여 학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내가 행하는지 아는지 알아서 응하는 바에 따라 제도하기 위해 각가지 법을 써라. 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되 어떻게 해야 중생으로 하여 위없는 지혜에 들어가게 하여 몸 이루게 할 것인가. 이 개송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61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개송 부분에는 그 장항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11페이지를 보시면은 내가 성불한 이래 지나간 모든 겁의 수 한량 없는 백천만 억지 아승기가 되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야성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6년 수행해서 성불했다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명도 이걸로 끝나지는 않는다. 한량이 없다. 이걸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공덕품에서 나옵니다만 그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그걸 믿음으로서의 공덕이 오바람을 닦는 그런 공덕보다도 크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실 때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바람일만 닦아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는 바로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육바라밀 수행을 정행 육도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불한 이래 지나간 모든 겁의 수, 겁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송이라는 것은 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규절을 계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학에는 정토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지옥을 벗어나는 그러한 경전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생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육체가 없다고 해서 지옥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족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바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바로 정토경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또 부처님께 맡기면 됩니다. 무조건.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맡기고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은 다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이 크나큰 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 그리고 항상 우리의 할 일은 바로 부처님을 연모하고 너무 보고 싶어하고 갈증나는 사람처럼 부처님을 가랑하는 두 가지. 그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량 없는 백천만 억제 아승기가 되느니라. 내가 성불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 그런 얘기예요. 억제란 말은 이제 왼쪽에 보면은 그 억이 있고 제가 있잖아요. 실을 제자인데 이 제라는 말은 그 고대 중국에서 수의 이름이에요. 수. 우리가 말하는 억, 또 조, 뭐 경. 근데 억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몇 조, 몇 조. 뭐 어떤 부자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몇 조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경이라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경, 그 다음에 다음에 해, 자, 양. 여기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 강, 정, 재, 극. 그러니까 재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재, 극, 항하사. 항하사도 숫자예요. 많은 숫자. 항하사, 무량수, 무량대수. 그러니까 이 무량이라는 건 한량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명이 한량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의공덕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전전50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고 또 기쁨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가지고 50번에 전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공덕이. 그걸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80년 동안 먹게 살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예? 먹게 살게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차도 사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죽을 쯤 돼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죽을 쯤 돼가지고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해준다고 말이죠. 예? 그럼 얼마나 공덕이 크거냐 그 말이요. 평생 먹게 집이고 오시고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쯤 돼가지고 아라한과는 뭐냐면 성문사과에서 최고봉이에요. 성문사과에서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무번뇌 진제유결 이제 번뇌가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 아란 말은 이제 무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한이라면 학이니까 무학 배울 것이 없다 그 말이지. 그 모든 대중들을 지구에 있는 대중들을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 사람 공덕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데 뭔 공덕이 크냐.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그 50번째에 있는 사람이 공덕이 더 크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될 일이 없죠. 그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 기쁨을 전하는 게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왜?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 완성이에요. 자기만 예를 들어서 편안하면 되는 그러한 수행자가 소승 수행자잖아요.
설법이 없는 소송 수행자를 바로 그 최고봉이 알아하냐. 뭐 그걸로 본인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이 대승, 우리 지금 법사들이 전하고 전하는 것이 50번째 전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없다는 것이지. 끝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로 완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의 수기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해라는 얘기지. 조금이라도 전하면 그게 전하고 온다면은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기쁨을 전하는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전도 뭐 사경을 해봐라, 뭐 인경을 해봐라. 이 공덕이 크다니까. 특히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남을 시켜서 쓰는 것이 공덕이 크는 거예요. 왜냐? 그게 수행 중에서 보시 수행입니다. 하와 중생의 수행이야. 보시 공덕에 성근을 심게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책을 줘가지고 사경해보라고 하고 또 영가님들을 위해서 인경을 해보라고. 이거 인경을 해주는 것도 그것도 공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가르침을 보면. 그러니까 꼭 그 내용만 보고 뭐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상을 모시지 말아라. 뭐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정말로 부처님을 연모하고 가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불상을 모십니다. 모시지 말아도. 너무 보고 싶으니까. 뭐 부처님은 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은 절에가 없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으면 절에도 있는 것이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다고 절에는 없다. 다른 데가 있다. 다른 데가 있으면 절에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믿음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오랜 그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에 나는 성불을 했다. 아승기는 또 굉장히 더 높은 숫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숫자로 얘기한다면은 억제라는 것은 10에 52승, 20 52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승기는 10에 59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셀 수 없는 전에 나는 구원실성 성불을 했다. 이것을 그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단히 중요하죠. 부처님은 딱 한 부처님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처님들의 법신부를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화신이라는 거. 나머지는 전부 법신뿔이에요. 왜냐? 형태가 없는 것을 법신뿔이라고 해. 보살도 법신보살이다. 그래서 항상 설법으로 무수억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함이 한량없는 겁이 지났구나. 이거 설법 교화죠. 이 설법을 통해가지고 교화를 했다. 항상 설법을 했다. 왼쪽에 보면은 설법 교라고 써있잖아요. 셋째 줄에. 그러니까 항상 설법을 했다는 소리는 때에 따라서는 꽃으로서 설법을 하고 또 돌로도 설법하고 나무로도 설법을 했다. 그런 얘기. 항상 설법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신이죠. 법신이 아니라 화신이 분신이죠. 분신. 분신. 이 세상에 우주의 대진리인 생명체가 바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을 통해가지고, 전부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분신이. 그래서 이 법화경 출발 지점이 보면 무량어처 삼매라고 나와요. 무량어처 삼매. 무량이라는 건 한량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설법을 교화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다보는 멸하지가 않고 보현은 이름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 말이죠. 다보 부처님은 멸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현은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현보살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참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108 참회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나무 대행 보현보살, 나무 대행 보현보살, 나무 대행 보현보살. 그래서 항상 설법으로 무수억 중생들 교화에 불도에 들게 합이 한량한 겁이 지났구나. 설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하셨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자아계라는 것은 예로부터 지옥을 깨뜨리고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하는 그런 개송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계의 법력이 있는 글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는 글이다. 이렇게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글입니다. 자아계가. 자아계란 말은 맨 처음에 그 자아, 득불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첫자를 따가지고 자아계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읽다 하더라도 이 자아계송 정도만 읽어도, 하루를 자아계를 읽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려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냈으나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고 항상 이곳에 머물러 법을 쌓아 있노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주 불변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 아닌 생을 보이시고 멸 아닌 멸을 보이셨다. 비생 현생이요. 비멸 현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중생의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저번에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약을 안 먹으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약이라는 법화경인데 법화경을 먹으면 되는데 도사화합해가지고 도사화합이라는 것은 온갖 경전을 찧어가지고 이걸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면 그것만 먹으면 낫는데 안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방편을 쓰잖아요. 길을 떠나고 또 사람 시켜가지고 죽었다 그라. 자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가 됐다 그 말이지. 우리 마음에 독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도 간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성근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라 그런 얘기지. 성근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계시다 그 말이지. 방편이란 말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현상으로 열반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뭐 죽음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산소 같은 분이다. 우리 몸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산소 같은 분이 부처님이다.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든든한 마음을 갖고 항상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걸어갈 때도 옆에 계시고 누워있을 때도 옆에 계시고 그게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지 마음을 믿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뭘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지 마음을 믿으면 불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으라는 얘기지. 명상을 하더라도 불교인은 바로 부처님의 믿는 마음으로 명상을 해야죠. 부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건 엄중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엉뚱한 얘기하면 철학자요 불교학자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믿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이곳에 머물지만 모든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전도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게 전도된 거예요. 올바로 보지 못한. 그래서 나는이란 말, 나는 항상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계신다 그 말이죠. 근데 신통력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서도 있어도 못 보게 했다 그 말이죠. 신통력으로. 왜냐? 중생의 근기가 각보기 때문에 복이 없어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안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 죽은 것은 아니지만 방편으로. 신통력은 부처님께는 신통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다심통, 누진통. 누진통이라는 건 완전히 번뇌가 끝나는 것인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목련존자가 신통 제1이라는 것은
누진통을 얻었다는 거고요. 다른 제자들은 오신통은 얻지만 누진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처님과 이 인연을 끊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다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주면은 그게 악지식이 돼서 삼독을 매기는 그런 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생이 나의 멸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모두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가랑심을 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신통력으로 안 보여주니까 그리워온다 그 말이죠. 무엇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을 연모라고 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고 싶어서 너무 갈증이 난다는, 목마르다는 거지. 부처님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을 자꾸 하고 마음속으로 하면은 부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감흥을 주신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행복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의 대생명 진리이신 부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중생이 깊고 믿고 조복되어 바탕이 곱고 뜻이 유연하여 이 심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 그때 나와 비구들이 함께 영치산에 출연하더라. 중생이 깊이 믿고 조복되어 왼쪽에 이제 그 보시면은 유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곱고 그 말은 꾸밈이 없다. 신복이라는 말은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믿는 것이죠.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유연이라는 말은 악하다는,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드럽고 순박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순박하다. 그래서 부드럽고 순박하여 넘어가서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 그때 나와 비구들이 함께 영치산이죠. 영치산이라는 것은 기사골산을 꼭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에 설법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영치산이에요. 여기가 영치산입니다. 우리도 보면 불암산이 이쪽에는 천보산이고 뒤는 불암산 아닙니까? 사실은. 뒤쪽이 불암산이고 우리 장백산, 백두산 그러듯이. 영치산은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영치산이고 바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영치산이에요. 우리는 영치산에 있고 부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건 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